옛 말씀에 천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고검장, 59개 전국의 전 검찰청, 본청과 지청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칠 것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은 지금이라도 거치기를 바랍니다.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정을 되찾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결국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